여러분의 골프 고민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전지선의 전지적 프로 시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리막 라이인데요. 왼발 내리막 라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왼발 내리막 라이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라이입니다. 프로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까다롭게 꼽히는 라이 중에 하나인데요. 코스 공략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리막 라이가 있는 홀이라면 내리막 라이가 있기 전인 평평한 라이까지만 갖다 놓고 다음 샷을 할 정도로 피하고 싶은 라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리막 라이는 어떻게 쳐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내리막 라이를 피해서 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18홀 중에 내리막 라이를 다 피할 수는 없겠죠. 내리막 라이에 걸렸을 때 제가 조금 더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첫 번째 볼 위치와 셋업입니다. 볼 위치는요, 조금 더 정확한 컨택이 나오기 위해서 스탠스의 중앙보다 공 하나 오른쪽에 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공 하나 오른쪽에 놔주시는 이유는 평지에서 칠 때 정도로 공보다 공이 중앙이나 왼쪽에 놔주시게 되면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높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오른쪽 지형이 먼저 채가 땅에 닿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보다 공 하나 오른쪽에 놓고 스윙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항상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윙을 할 때 오른손이 이만큼 이 정도 내려가 있으니까 오른쪽 어깨도 내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내리막 라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라이대로 골반과 어깨가 그대로 수평이 되게 왼쪽으로 조금 치우치게 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내려오다가 마찬가지 뒷땅 맞고 탑볼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의 경사대로 왼쪽에 조금 체중을 실어준다 생각하고 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볼 위치와 셋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볼 위치와 셋업이 완성된 다음에는 백스윙을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굉장히 좀 내려가 있는 느낌 때문에 백스윙을 가파르게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파르게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궤도가 누구나 손이 먼저 나가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바깥쪽으로 들게 되면 아웃인으로 좀 심하게 들어오게 돼서 아주 심하게는 생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파르게 올라가지 말고 조금 더 클럽 헤드가 공을 바로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조금 완만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체크를 하셨겠지만 제가 풀스윙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트러블 라이에서 풀스윙을 하면요, 미스샷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리막 라이에서는 더더욱 풀스윙이라면 백스윙이 끝까지 다 올라가는데 내가 평소에 하는 백스윙의 크기보다 4분의 3 정도의 스윙으로 백스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 또한 정확한 볼 컨택을 위한 것인데요. 백스윙을 크게 다 해버린다면 체중 이동이 어차피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데 백스윙을 크게 다 해주려고 하면 역피봇이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3 정도만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볼의 컨택만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피니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경사면이 왼쪽이 이렇게 낮은 나이에 볼이 이 정도에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렇게 평평한 나이에 공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채가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다니는데 경사면이 이렇게 진 곳에서 볼이 이렇게 있으면 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지면과 클럽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갭이 생깁니다. 볼이 여기 있으면 굉장히 많은 갭이 생기겠죠. 이 갭의 갭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는 맞고 나서 클럽이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맞고 나서 최대한 지면 쪽으로 낮게 가준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왼발이 로프 라인은 지형에 따라 제가 하이 피니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왼발이 낮은 라인에서는 맞고 나서 로우 피니쉬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면 맞고 나서 내가 체중이 우측으로 간다면 이렇게 들리겠죠. 하지만
맞고 나서 지형 따라 조금 더 낮게 헤드가 낮게 유지되는 느낌으로 피니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개 쳐봤는데 쳐볼 때 공이 굉장히 탄도가 낮아요. 왼발이 내리막 라이에서는요, 공이 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왼쪽의 내리막이 라이에서는 공이 다 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띄우려고 해도 공을 띄우려고 우측으로 눕는 순간 뒷땅 맞고 탑볼이 나게 되어 있고요. 이 라이에서는 그냥 공만 정확하게 컨택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공을 띄우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순간부터 미스샷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공을 띄우겠다 절대 안 떠요. 왼발이 내리막 라인은 슬라이스 라이고 공이 뜨지 않기 때문에 공을 띄워서 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훅 라이에서는 훅을 내라고 말씀드렸죠. 슬라이스 라이에서는 슬라이스를 내는 것이 현명한 코스 공략법입니다. 슬라이스 라이에서 슬라이스를 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코스에서 플레이를 해준다면 더 큰 미스샷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슬라이스 라이 왼발이 낮은 라이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볼의 컨택만 좀 더 정확하게 해준다면 슬라이스 라이에 맞닥뜨렸을 때 부담을 갖지 않고 좀 더 즐거운 플레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왼발 내리막 경사의 샷 방법. 셋업을 위해 공은 양발 가운데에서 공 한 개 정도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골반과 어깨를 밑으로 살짝 기울이는데요. 내리막 경사 지형과 평행을 이루도록 어깨 라인을 맞춥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는 클럽을 똑바로 보내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후 백스윙 시 클럽을 완만하게 들어올리고 스윙 크기는 평소의 4분의 3 크기로 줄입니다. 임팩트 이후에는 체중을 왼발에 싣고 클럽 헤드를 낮게 보내는 느낌으로 팔로우스루 피니쉬가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로우 피니쉬를 만듭니다.